대원사 일주문에 차를 주차하고요. 오늘 1박으로다가 치맘목 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또다 1박 2일 코스로 다 지리산에 왔습니다. 와, 저 물 좀 봐. 저 색깔 좀 봐. 저거. 와, 진짜 멋있다. 웅장하네. 대원사 계곡. 아이고, 대원사 저 계곡 최고의 절경 용소입니다. 용소. 용이 뭐 100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또 올라갔다는 용소. 마을까지는 한 30분 정도. 자, 대원사 입구문에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형 마을에 간, 바로 지나자마자, 바로 탐방로, 이태용 마을 탐방로 시작됩니다. 치맘목 대피소까지, 자, 오늘은 거기까지 갑니다. 오늘 코스로 소개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현재 현 유치 유평 마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용수동 상거리까지 간 다음에 무대치기 폭포를 보고 오늘 하루는 치맘목 대피소에서 1박을 한 다음에 서리봉에서 일출을 볼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출을 본 다음에 중봉 천왕봉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터목 대피소까지 갔다가 중상리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리산에서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네. 대장님 어때요? 오랜만에 1년 만에 지리산 왔는데. 너무 좋아요. 어머니 품에 온 것 같아요. 어머니 품에 왔다. 딱 맞는 표현이죠? 야, 7-4. 이게 어디까지 되면? 2km 왔네. 네, 7-4예요. 2km 왔죠? 5, 4, 20. 치맘목까지는 이제 4.2km 정도 올라가면 되고요. 계속 이렇게, 예? 아, 이제부터 경사가 심해지면서, 나 지리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여보. 용수동이 서울에 있나? 용산 옆에 있나? 그런가? 용수동이 서울인가? 가수가도 안 나와. 용수 골도 아니고 용수동이잖아. 용수동. 왜 이렇게 안 나와, 용수동이? 야. 아, 이제부터 좀 편안하게 걷고 있습니다. 숲향, 짙은 숲향을 맡아가며 여름에 한적한 지리산, 아, 산속을 이렇게 잘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이렇게 늦게 시작해본 것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시작하고 아침 일찍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검은 때 시작하긴 처음이네. 에이, 이렇게 늦게 11시에 또 출발해보기는 처음이네요. 괜찮네. 느긋하게 천천히 여유 있게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덜 힘들네. 덜 힘들고 낮에 이런 또 기운을 또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평마을 코스가 세제마을 코스보다 훨씬 험하고 훨씬 거치네요. 이런 바위끼 같은 것도 막 몇 개씩 넘어가야 되고. 아유, 이거. 와, 이게 쉽지 않네. 야, 이거. 와. 야, 이거. 육평마을에서 이거 올라가는 길이 세제마을보다 훨씬 힘듭니다. 와. 폭포 같은 거 있어요, 여보. 여기 무대찌개 폭포네. 어? 어? 그러네. 저기 무대찌개 폭포 보이네. 무대찌개 폭포고 저 능선 뒤에가 치밤목이네. 그러네. 아, 무대찌개 여기서 보이네. 와. 근데 용소골 3골. 아, 용소골을 가야 무대찌개를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걔는 안 나오는 거야. 야. 어우, 길이 왜 이래 이거. 어우, 날라리야. 날라리. 야. 그렇지. 아유, 조심해. 여기 더 날라리. 여기는 더 날라리. 어, 바로 다니는 건가 봐. 나무가 들었다. 여긴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곳 코스 같아요. 아유,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이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와, 여기 물 내려오는 거 좀 봐. 여기 너무 좋은데? 야, 여기 먹어도 되겠다, 이 물을. 어우, 시원하겠다. 아이고. 야, 그렇지. 이거지. 바로 이거야. 지리산은 물이 풍부한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짜서나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자기들 아홉 전에. 야, 들어가서 진짜 놀고 싶다, 놀고 싶어. 와. 어떻게 된 거야? 용속골 삼거리 지난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무대치기로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처음 가는 길이라, 야, 3시간 걸렸어요. 야, 대원사 주차장에서, 대원사에서 우리가 5.9km 나왔네.
치마목까지 1.8km 남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모는 이제 세제에서 오는 거고, 우리는 여기 이제 유평마을에서 온 건데, 여기가 용서동 삼거리예요. 아, 야. 아, 무대치기교에 도착했습니다. 아, 무슨 보세요. 와. 야, 대단하다, 대단해. 자, 무대치기에 50m. 무대치기 가서, 자, 좀 열기도 좀 식히고, 여기서 물놀이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무대치기 폭포입니다. 3단 폭포에 3단. 야, 진짜. 야, 대박. 와, 시원하겠다. 오, 날씨다. 와, 무대치기 폭포. 야, 대박입니다. 오, 너무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야, 무대치기 폭포에서 아주 간식도 먹고 아주 시커 재미있게 놀고 물놀이하고 치밥 먹으러 갑니다. 1.1km 남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산 이뻐. 산 이뻐요, 수리산. 이렇게 계단이 나오면은 집안목 맞으려고 집안목에 다 왔습니다. 어우, 정말 생각하지 않네. 빨리 왔네요, 빨리 왔어. 아이고, 그래도 그나마 중간에다. 4시간 30분 걸렸네? 어디? 4시간 30분? 11시, 12시, 1시, 2시, 12시, 1시, 2시, 3시. 4시간 30분. 자, 대원사에서 4시간 30분 만에, 자, 치밥목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대원사에서 7.7km. 딱 4시간 반 걸렸어요. 아, 치밥목 대피소. 아이고, 1년 만에 옵니다. 치밥목 대피소에 들어왔고요. 남자 1번에 1호실에 6. 자, 1호실에 짠. 아, 바닥에 이렇게 번호가 있구나. 6번 여기네. 에, 여기 6번이네. 여기 위에가 이렇게 번호가 위에 있고 이렇게 3층까지 돼 있네. 깔끔하네요. 야, 식당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와, 시원하게 생겼잖아, 벌써. 어? 와, 사이다, 사이다. 아, 시원하다. 야, 여기서 물 드시면 되고요. 자, 올라갑니다. 저녁 먹으러 가야죠. 자, 대장님, 오늘의 산스타랑은요? 오이꽃이에요? 와, 오이꽃도 신선하죠? 냉면에? 야, 냉면까지. 어우, 추워 보여. 참 말 많이 한다. 이건 뭐죠? 양념 목살입니다. 야, 양념 목살이가 질질이 아주 그냥 쏟아갖고 맛있게. 어, 이렇게 싸서 무쌈과, 아, 찹쌀 고추장과 해서. 야, 오, 최고네. 어우, 맛있어. 오, 최고. 나도 얼른 먹을게요. 하나 싸주세요. 자, 2차 들어갑니다. 2차. 2차는 김, 쭈꾸미 볶음입니다. 예, 2차 쭈꾸미 볶음. 김에다가 싸갖고, 김을 꼭 싸야 돼요. 김을 안 쓰면 쭈꾸미 맛을 감소시키는 거죠. 합주기가 됩시다. 합! 밥 먹을 때만 인기나로. 이야. 맛있어. 어디 맛있어? 깻잎. 그 다음에 김을 꼭 넣어야 돼. 그래갖고 쭈꾸미를. 자, 그래갖고. 이거 하나 넣고. 맞다. 이거 하나 넣고. 하자는 선생님 지금 도착 먹었다. 자, 물 한 잔 먹고요. 굉장히 먹으면 취하는 물인가요? 네, 이게 물이 아주 달콤.
많아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물입니다. 먹으면 쓰죠? 달아요. 안 물이 쓰던데? 달아. 난 국물 쓰던데. 지지지 않아서. 자, 3차 들어갑니다. 3차. 3차는? 쭈꾸미 볶음밥. 쭈꾸미 볶음밥. 쭈꾸미 치즈 볶음밥. 쭈꾸미 치즈 볶음밥. 이거 3차예요. 이거까지 먹으면 오늘 30톤으로 물을 닫습니다. 영업 종료입니다. 영업 종료예요. 재료 소진으로 문 닫습니다. 네, 재료 소진으로 문 닫습니다. 예. 네. 예, 네,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치즈가 이게 뭐 200%짜리인가 봐. 150%짜리. 하나까지 늘어나네. 이야, 어쩌러쩌. 영롱하죠? 맛있다, 맛있어. 김하고 싸먹으면 최고예요. 자, 오늘 선수들랑 문 닫습니다. 일출 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봉까지 2.8km,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가고요. 천왕봉까지는 4km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오늘 아침에 일출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나섭니다. 1시간 정도 걸렸고요. 1.6km 왔구나, 우리가. 위에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아, 올라갈 수 있어. 한번 올라가 볼까? 응. 서리봉에서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을. 그러나 너무 안개가 많이 껴서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또 오면 되죠. 저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자 중봉과 저 천왕봉도 곰탕입니다. 니네들도 못 봐. 또 오란 얘기지. 또 오란 얘기지. 예, 그래요. 지리산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주 불러주네. 또 오란 얘기니까. 자, 일단. 또 오면 되지. 예. 곰탕 천왕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이풀도 있고. 자, 대장님 조심조심 내려가 보십시오. 네. 여기가 아주 멋진 곳이라. 하이라이트 쪽이에요, 여기. 아, 여기 멋있어, 진짜. 어이, 멋있어.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서리봉에서 우리 일출 봤어요. 네, 서리봉 일출. 고맙습니다, 지리산. 아유, 자, 보고 갑니다. 자. 와, 동그래, 동그래. 완전 동그래졌어. 동그래졌지? 어. 여기서 잘 안 보여. 괜찮아, 내 눈에 잘 보이니까. 내 눈에만 잘 보이면 돼. 가자. 아, 다행히 성공. 성공. 자, 일출 갑시다. 성공. 일출 성공. 기분 좋게 천왕봉까지. 자, 천왕봉으로 갑시다. 야, 여기 서리봉에서 중봉 가는 길이 진짜 멋진 코스예요. 야. 여기가 길은 제일 예쁠걸? 그러니까 길은 진짜 예뻐 여기는. 이 코스 중에서 여기 이 길이 여기가 제일 예쁘다. 여기 이거 저 뭐야 이거 구상나무도 얼마나 예뻐. 가까워지고 있다. 네, 중봉 앞에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다가 천왕봉은 안개에 가렸습니다. 이제 힘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생길이죠? 고생이라고 보다는 네. 마음의 고행길을 가는 네, 고행의 길이 남았죠. 중봉까지 죽으라고 올라갔다가 아, 이게 지리산이구나 라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이죠. 그렇죠. 지리산이, 아, 역시 지리산은 지리산이구나. 역시 지리산이 지리는구나. 거기다가 또 중봉에서 천왕봉 갈 때는 어마어마하죠. 지리산이 지리입니다. 지리산이 지리입니다. 다행이야, 일출 봐서. 다행이야, 우리가 서리봉 일출 봐서. 지리산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죠? 이제 지리산이 이제 나는 올 때마다 보여주네. 자기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인정한 거야. 내가 얼마나 지리산 좋아하는지 이제 지리산도 아는 거야. 지리산도 아는 거야. 으차! 어휴, 힘들어. 자, 조심! 미끄러워,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이동합니다. 지리산입니다. 아침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딸기잼에다가, 이게 저거죠? 땅콩 버터. 땅콩 버러. 야, 이게, 야. 어제 오늘 아침에 추웠나 보다. 왜? 떠버렸어? 아니 굳은 거 보니까 이게 다 녹여서 갖고 왔던 것 같아. 아, 자, 하나 맛있겠다. 하나 드세요. 자기 먼저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여기서 또 보이는 또 천왕봉이 기가 막히지. 야, 천왕봉의 자태가 여러분 멋지게 저기 드러나고 보입니다. 와! 이야! 너무 멋있죠? 난코스에 도착했습니다. 자, 밧줄을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자, 뿌리를 밟고 갈 것이냐? 어떻게 가겠습니까, 대장님? 아, 밧줄을 잡으시죠. 나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밧줄을 잡게 해서 뿌리 안 밟고. 그래, 밧줄을 잡고 가세요. 근데 밧줄이 젖어갖고. 아, 젖어도 그래도 잡아야 돼. 조심해. 미끄럽습니다. 많이 미끄러워요. 안 잡을 수가 없어. 네, 잡아요. 잡아. 자. 아유, 잘하셨어요. 자, 바로 계단과 이어집니다. 아, 멋집니다. 와, 멋있다. 하늘 좀 봐. 파래. 언제 저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와, 중봉 멋있다. 야, 응? 중봉 보여? 와, 저기 올라가야 된다. 와, 중봉. 응. 야, 희미하게 안개에 가려진 중봉이 지금 저기 보이고 있죠? 지리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그치. 중봉 하면 뭐죠? 두 번째로 높은 지리산의 봉우리. 아니야. 아, 여기 와서 반야봉. 이런 나무 숲 보니까 진짜 지리산에 온 것 같아. 그지? 지리산에 아주 이 구상나무들이 많잖아. 구상나무가 많이 줄었다. 그치? 그러니까. 아. 가봅시다. 네, 중봉 쉼터에 왔고요. 이렇게 안전쉼터라고 그래갖고, 위급상황에 이렇게 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생겼네요. 예. 천왕봉. 아. 얼마 남은 거야? 중봉에서 천왕봉은 여기 이제 어려움 표시로 보면 샥하네. 샥하네. 그냥 샥하네. 아주 그냥. 중봉에서 천왕봉은 죽었다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돼. 제일 힘들어. 네, 1.2km 죽었다 생각하고 갑시다. 900m가 완전히. 네. 이래서 거품나. 야, 거품나. 아유, 모시대들이 기쁘네. 오, 우와, 여기. 여기가 저기 전망대. 우와, 곰탕이다! 야,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걸 그나마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그나마 먹은 만큼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 네. 여보, 우리가 먹은 만큼 가려면 화대까지 가야 돼. 저기 화엄사까지 가야 돼. 화엄사까지? 화엄사까지 가지 뭐. 이를 돌아보지 말자. 오늘은 앞이 더 좋네. 앞에 팔을 보고 가야 돼. 앞에 팔을 하나만 보고 가자. 오늘은 뒤돌아보지 말자. 저쪽은 곰탕이네. 아, 우리가 올라온 게 한번 봅니다. 아, 곰탕이에요. 아, 써리봉에서 한 시간을 또 일출 본다고 기다려갖고, 아유, 아쉽죠. 그래도, 아, 저기 천왕봉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아, 여기 나중에 야생화 그냥 꽃밭이에요, 꽃밭. 야생화 꽃밭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예? 야생화 꽃밭 좀 보고 가십시오. 아, 이것만 봐도 힘이 나. 여기 동작꽃도 이렇게 많고. 아이고, 좋다. 저기, 성백동도 성주동주 할 때, 예. 토끼고 갈 때 이렇게 나오거든. 아, 토끼봉 갈 때. 응, 토끼봉 갈 때, 예. 딱, 거의 가까이 가면 이런, 요런 딱, 뷰가 나와요. 여기. 그래, 여기가 토끼봉 가는 길이랑 비슷하다, 이거지. 오게 되고 또 오게 되고. 그렇지. 우와! 우와, 여기, 분명이다, 분명. 야, 조망터가 나왔습니다. 와. 뒤쪽이다, 여보. 야, 천왕봉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쪽은 천왕봉이 아니고 이쪽이 천왕봉이죠. 어, 여기 천 저기가 천왕봉 뒤 저기 뒷사면이잖아. 그렇죠. 뒷사면. 북사면. 북사면. 아,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천왕봉 북사면. 여기가 백무동 쪽이잖아. 예, 저쪽에 백무동 쪽이죠. 함양. 자, 또 얼마 남지 않은 천왕봉을 향하여 갑시다. 천왕봉 지리산. 와. 지리산의 전기를 오늘 아주 제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야, 천왕봉, 이거 막바지에 아주, 아, 아주 험하고, 험한 길을 또 만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천왕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씨, 올라왔더니 또 있네. 계단이 반갑다. 계단이 반갑다. 자, 계단도 엄청 경사가 심하죠. 자, 올라갑시다. 천왕봉을 향하여. 네. 사람은 기합이 여러 개거든? 예. 으차! 으차! 아! 아자! 아자! 아, 이런 기압은 예. 몸으로 하는 기압. 아, 몸으로 하는 기압. 그리고 예. 딱 한 가지 예. 입만 하는 기압이 있어. 뭐? 합! 합지가 되죠, 합? 합! 자기는 합만 하면 돼. 합!
나는 네. 그 한만 빼고 네. 나머지 몸을 하나 으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는 핫! 핫! 이것만 하고 다니면 돼. 알았어. 핫! 아차! 아차! 여기 기압을 안 주면 못 올라가. 나도 기압으로 올라가야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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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합으로 끝나야 돼. 합은. 하지 말고 그냥 찍어봐. 아, 여기가 참 멋있는 데인데. 여기가 멋있는 데인데, 여기가 곰탕이라 못 보고, 이 뒤를 보면 또, 야, 이거 진짜 멋있지. 다 빼려니까요. 멋있지, 이거. 와, 내가 이 맛에 진산을 또는 거야. 야, 진짜 멋있다. 야. 야 그거 내가 하는 건데. 자. 너무 멋있네. 그거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아, 야, 그래서 내가 성매중 주도하고 이렇게 자꾸 썰이범 여기도 세 번째 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야, 갑시다. 아, 좀 빼고 얘기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야를 한 영상에서 200몇 번을 했다고 얘기하지. 야, 또 한 번 얘기해네. 내가 잘라버려.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 야. 라스트 계단이지. 이거 올라가면 어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천왕봉. 한라산 빼고. 하얀이 기분 나쁘지. 걔도 있는데 왜 자꾸 최고라 그래. 야, 저기 보이잖아. 야, 뿌이도 여보 멋있다, 지리산. 자기야, 저 구름 안개 야. 올라오는 것 봐. 안개 올라오는 것 봐. 아, 멋있어, 지리산. 어, 안개 올라오는 것 봐. 아니, 그리고 확실히 오늘은 치밥 먹이서 자고 1박 2일로 가는 거라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덜 힘들지? 덜 힘들고 또 못 보던 거를 그래. 천천히 오니까 더 보게 되고. 그렇지, 그런 거야. 더 여유가 있이 다니는 거 나중에. 뭐든지 여유 있게 사는 즐기면서 다녀야 됩니다. 천왕봉에서 구독자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이등산 화이팅! 화이팅!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장토목으로 해서, 제석봉 장토목으로 해서, 중산으로 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구독자님도 만나고, 지구촌 촌장님도 만나고, 아주 오늘 좋습니다. 여배 언제 왔습니까, 여배? 어우, 진짜, 아니, 신물이 훨씬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어. 나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진짜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야. 와.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제석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왕봉에서 이 길이 진짜 이쁘고 험한 길이죠.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나는 올 때마다 여기는 곰탕만 보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3대 덕을 쌓은 거 맞아. 나는 절대 덕 안 쌓았나 봐. 우리 조상들. 자기네 조상은 덕 못 쌓아. 나 혼자 오면 꼭 잘 보는데 자기하고 오면 곰탕이야. 아이, 홍천문 내려갑니다. 이제 하늘에서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야, 통천문 노란 걸 글씨 써놨네. 네. 또 우리 구독자님 만났는데 오늘 또 성중경자 하시고 네. 안산하시고요. 네. 장토목 대피소 1km 남았습니다. 아까 구독자님이 그러시잖아. 꼭 이런 날 오신다고. 맨날 곰탕에만 오신다고. 아유. 열심히 보신 거야. 그렇지. 우리 지리산 올 때마다 곰탕이라는 걸 알려주면. 괜찮아. 또 올 거니까 괜찮아. 이래서 내가 지리산을 좋아해. 자꾸 불러줘서. 내가 조만간 다시 올게. 나 혼자 오면 또 멋진 뷰를 보여주거든. 아, 멋진 바위가 여기 나와갖고. 아이 하나 보고 찍어.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야 되겠다. 조용히 얘기해서. 곳곳에 좀 배치 좀 해놔야겠다. 네. 영상이 너무 조용해. 사람들 있으면 조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도 없을 때는 이렇게 크게 떠들어도 되고요. 사람도 있을 때는 좀 작게. 야, 저것도 곰바위 같았고.
아니 얼마나 크게 떠들면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구독자라고 얘기할까. 보이지도 않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아냐. 살살 좀 얘기해. 알았죠. 계속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통과. 통과. 웃음소리만 들으면서 통과. 아, 제석봉이 길 자체가 너무 이뻐요. 이 길이 진짜 이쁜 길 같아, 제석봉 가는 길이. 어, 야생화가 진짜 많다. 야생화 천국이야. 하얀 꽃에 그냥 보라색 꽃에 초록색에 색깔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죠? 길도 너무 이쁘고 덥지도 않고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장터목 대피소에 왔습니다. 이제 점심을 라면으로 먹고 중산이로 이제 하산을 할 건데요. 아, 우리 대장이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생 계란을 여기까지 내가, 1박 2일 동안. 내가 요거 1박 2일 동안 얘를 안 깨고 갖고 오느라고 품 안에 품고 있었거든? 병아리 되는 줄 알았어. 자, 이틀 동안 품고 있었던 계란이 닭이 되기 전에 얼른 계란으로다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병아리 되기 전에. 당연히 병아리는 안 되네. 병아리 안 돼서 다행이네. 이거 품고 있었는데. 아. 이거는 됐어. 이제 중산 위로 5.3km. 자, 중산 위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아, 장관이네. 진짜 시원하다. 야, 명성도 앞에서 지금, 와, 이렇게 계곡물 또 이렇게 흘러가는 이걸 보면서 여름에 또 시원함을 느껴봅니다. 저렇게 덮고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요번에 지금 지리산에 저 물이 엄청 많아, 수량이 풍부합니다. 야, 좋은데? 너무 좋아요. 시원해. 이야, 이게 시작은 또 다르네. 와, 옷이 잡으겠다. 옷이 잡으겠어, 옷이 잡으겠어. 오, 잘 보시는데. 장난 아니야. 와, 유한폭포 최고다. 와,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벽에. 아, 진짜 반갑네. 작년에 우리가 저기다 돌 세워놨는데 떨어졌나봐. 떨어졌나? 근데 안 세워, 이제. 기분이 그래. 야, 여기는 아주 잘 정비된 길, 그지? 요한 폭포에서 아주 시커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너무 그냥 말상해갖고 추워. 추워요, 이제. 산이 내려오는 길은 너덜궁, 너덜궁. 아유, 중산이가 이 정도는 돼야 중산이지. 그지? 지리산이 지린다. 지리산. 좌우지 장지지 장장 자그 자그. 그래도 지리산은 사랑. 지리산에서 여러 명 만나고 갑니다. 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바산길도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유난히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더 유난히 즐거워하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아주 기쁩니다. 자, 출렁다입니다. 팔바의 산골에 왔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또 간식을 살짝 또 저 칼바의 산골에서 먹고, 자, 출렁. 자, 마지막 출렁다리 지납니다. 칼바이, 멋지다. 칼바이 안녕.
다 온 거네. 네,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이제. 한 1km만 슬슬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이거 마지막이 약간 너덜거리네. 제가 10시간 걸렸네. 10시간? 야. 10시간. 너무 천천히. 야, 10시간 너무 놀다 왔다. 통천길인데 여기 통천길 다 왔고요. 자, 대장님 어떻게 1박 2일 동안 재밌게 또 지리산 잘 놀다가 갑니다. 네, 이번에는 슬로우 산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남들 하루 만에 간 거를 저희는 이틀에 나눠서 갔더니 네. 보지도 못했던 것도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힘들지도 않고 네. 너무 즐겁고 거기다가 산에서 위로도 받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보고 싶었던 유튜브도 보고 그러죠? 또 구독자님들이 사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좋은 산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집에 가고요.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이틀 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어. 수고.